안녕 형들, 민수 킴이에요. 형들 유하. 벌써 민수 킴 생방 시작했네.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한 분 모실게요. 진짜 어렵게 모셨어. 여자임? 형 여자임? 형수님임? 아 뭐만 하면 여자래. 아니 나 오늘 아는 형님인데 무려 제약회사 CEO야 CEO 사장이라고. 아우 민수 킴 상공했네. 회사 사장도 게스트로 모시고. 일단 여기로 앉으시죠 크리스박님. 안녕하세요, 기시니바이오 대표이사 크리스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나 저 사람 TV에서 봤음. 엄청 유명한 회사던데? 자자 일단 소개하자면 내 방송 자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 맨날 두통약 먹는 거 알지? 그 두통약 만든 회사 사장님이다 이 말씀. 민수형 근데 왜 갑자기 제약회사 사장을 불렀어? 아니 진짜 내가 듣고 깜짝 놀랐잖아. 아니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게 뭔지 알아? 무려 수명 연장이래. 사람 수명을 늘린다고. 그 수명을 늘리는 게 정확히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의 죽음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잖아요. 그때 몸의 기능을 늦춰서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에요. 아니 이게 말이 돼? 사람 수명을 늘리는 게? 자 그냥 PPT로 설명할게요. 여기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환자가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의 장기 기능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저희가 개발한 생명의 약을 먹으면 원래 한 달 뒤에 죽어야 할 사람이 최대 3년까지 더 살 수 있는 거죠.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기능의 속도를 줄인다고 몸을 못 움직인 게 아닙니다. 노화의 속도를 늦출 뿐 정상인의 80%에서 90%까지 효과를 내서 멀쩡한 상태로 수명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. 와 진짜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? 물론이죠. 이미 임상실험도 마치고 1차 승인도 받았습니다. 그러면 약은 언제부터 구할 수 있어요? 저희가 아직 하루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전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. 2차 승인까지 받으면 저희가 이 생명의 약 구매권을 팔 거예요. 아직 정식 출시가 아니라 구매권을 미리 알약마켓에 인터넷에서 팔고 최종 승인되면 그걸로 교환하는 거죠. 마치 주식 같은 거예요. 구매권을 돈 주고 파는 거. 아 진짜 우리나라 기술 미쳤다. 얘들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크리스막님께 박수 한번 쳐주고 일단 방송 쉬었다 올게요. 아니 봐봐 이게 말이 돼? 수명을 늘려주는 약이 존재하는 게 말이 되냐고. 근데 이게 이미 1차 승인을 받았대. 이거 나오면 대박이라니까.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음? 그런 게 있으면 뉴스에 나왔겠지 쿠쿠루루 삐뽀. 아니 이미 뉴스도 떴어. 다들 봐봐, 생명의학이 2차 승인을 받으면 구매권만 미리 구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먼저 파는 거야. 근데 2차 승인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? 나라에서 허락해줬다는 거지. 만약 이런 약이 최종 승인을 받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? 지금 구매권 1,000원에 살 수 있으면 그때도 1,000원에 이 알약을 살 수 있을까? 근데 생명의학 구매권 샀는데 출시 안 되면 어떻게 해? 그럼 우리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1차 승인 말고 2차 승인까지 받아야 구매권을 팔 수 있는 거야. 2차 승인되면 최종 승인될 확률이 99%래. 아 형들 좀 믿어봐. 진짜 내가 내 방송 보는 형들 부자 만들어주고 싶어서 게스트까지 초청해서 설명해주는 거 아니야. 진짜네. 제법 큰 회사고 매출도 많은 회사인데? 근데 2차 승인 받고 진짜 출시되고 대박치면 인생 역전인데? 우리 엄마 병원에 계시는데 이거 미리 안 사놓으면 비싸져서 엄마 못 드리는 거 아니야? 미리 사놨다가 실제로 출시하고 그때 팔면 엄청 비싸게 팔 수 있겠지?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이 이런 거 사?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꾸꾸루 삐뽀. 와 여기 연매출이 1,500억이라고? 설마 이런 거대한 회사가 사기 치겠어? 기시니바이오에서 패틱 리커버리 메디슨에 대하여 2차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. 여러분 제 말이 맞죠? 생명의학 2차 승인 된다니까 내일부터 바로 구매할 수 있대요. 누나들 생명의학 승인된 거 봤죠? 이거 첫날에 안 잡으면 가격 미친 듯 오른다? 내일 바로 구매 못하면 이 가격에 못 사. 안녕하세요, 멜로마스크입니다. 아이 내일 생명의학 구매권 얼른 사. 그거 사서 화장 갈 거니까. 김기신, 민수킴이 말한 생명의학 구매권 오늘부터 살 수 있지 않아? 아 맞다, 이거 1,000원부터 시작한댔는데. 뭐야 만원? 아니 지금 1시간 만에 10배가 뛰었다고? 야야 100개? 야 이거 출시하면 대박이라니까. 가격 봐봐. 와씨 벌써 200만원 됐어. 너 100만원 번 거야? 야 나 더 산다. 아 미친 거 아니야? 무슨 3분 만에 600만원을 벌어. 야 당장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. 야 나 지갑 갖고 올게. 현재 생명의학 구매권이 5만원을 돌파했습니다. 한강뷰 가자! 자기야 우리 이제 피탁 아플 수 있어! 우와 나 1억 벌었어. 1억! 일주일 만에 2,800원 넣고 1억 4천을 벌었다고! 아씨 나도 더 넣을걸. 4천만원밖에 못 벌었잖아. 야 민수킴 말이 맞지? 이거 진짜 출시되면 1억? 아니 우리 10억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? 야 너 10억 벌면 뭐 할 거야? 아 차 사야 되나 뭐 사야 되지? 아 무슨 소리야, 아파트부터 사야지. 아니야 이걸로 빌딩 하나 사볼까?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? 야 이게 조정이란 거야. 오르면 누가 파느라 잠깐 내려가는 건데 금방 다시 올라가. 뭐 6만원? 잠깐 반토막이잖아. 야 지금이라도 뺄까? 금방 다시 올라갈 거야. 조금만 더 지켜보자. 어? 야 이게 뭔데? 47원? 뭐야 내 1,700만원. 내 1,700만원! 야 이거 꿈 아니지? 내 1억 4천만원 어디 갔어? 1억 4천만원 어디로 갔냐고! 어젯밤 생명의학 구매권이 12만원까지 갔다가 1시간 만에 47원으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
경제 전문가들은 구매권의 98% 정도 되는 물량이 시중에 풀려 급격하게 떨어진 걸로 분석하고 있으며, 안녕하십니까, 유튜브 저격 전문가 스나이퍼입니다. 민수킴이 설명한 생명의학은 수명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피로회복제 효과로 2차 승인이 된 것이며, 수명을 늘려주는 효과는 모두 사기였습니다. 안돼 엄마, 우리 병원비 어떡해. 엄마 살리려고 산 거였었는데. 사장님, 저희 회사 손실이 200억입니다 아니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? 경찰이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야? 저희가 아직 구매권에 대한 법은 따로 없어서. 여보, 우리 아파트 전세비 받아왔지? 여보 미안해, 나 그 돈 다 잃었어. 민수킴 데려와. 아, 민수킴 데려오라고. 이야, 저희가 파니까 한 번에 가격이 12만원에서 47원으로 뚝 떨어지네요. 원래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의 원리죠. 저희 쪽에서 물량의 98%를 한 번에 팔아넘겼으니 사람들은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. 민수킴님 고생하셨습니다. 역시 우리나라 최고 유튜버는 홍보효과도 다르군요. 그러게요, 이거 하나 작업치는데 이렇게 높은 분들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. 역시 찐부자들은 돈 버는 방법도 다르다니까.